네, 한국 정치를 풀어낸 시원한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화토론으로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먼저 그 전 국민 4차 지원 재난지원금, 이게 지금 지급 여부 놓고 여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예전처럼 또 뭐 전 국민이냐 또 선별이냐 이런 논란이 뜨겁습니다. 두 분 입장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예, 지금 뭐 여론조사 등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 실제 전 국민 지급 이후에 경제적 효과를 체감했던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에 대한 이제 응답으로 좀 이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히 예.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요. 예.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 그런 성과들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이제 선별 지원 역시도 당시 상황에서 아직 지급 전이긴 하지만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예.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 상황까지 고민을 해서 선별 지급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길어진 상황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고민해야 될 때라는 생각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정 확장 정책을 주문하는 예. IMF라든지 기타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또 예. 국제 은행들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예. 또 재정 악화 등에 대한 우리 국내적 어떤 비판적 시선도 예. 사실상 재정 건전성에 국제적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재정이 절대적 목적이 아니라 예. 국민의 민생을 위한 도구적 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조금 확장되고 있다고 보여져서요. 예. 국민적 동의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정치권 내에서도 사실상 이번에는 전 국민 지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예. 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이재정님도 그러면은 전 국민 지급이 맞다. 그리고 그를 위한 확정적, 적극적 재정 확장 정책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그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예 그 생계 위기에 몰려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난리통에도 대박을 터뜨리는 업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여러 업종들 뉴스에도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국민이 힘들어지고 위기에 몰리는 것과는 반대로 그 초호황을 누리는 업종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도 꼬박꼬박 월급 급여 예. 나오고 있는 예. 공무원 네.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직원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그 저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고 예. 그 사실은 진짜로 힘든 분들한테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는 뭐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 지급 금액들이 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런 분들한테는 한 번에 1000만 원을 줘도 사실은 그동안에 타격을 입은 거는 제대로 메꿔주기 힘들 텐데 예.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을 더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을 해봤지만은 나중에 결과는 한 30% 정도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었고 70%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그런 그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지원은 선별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선별 지원이 역시 좋았다, 효과가 있었다 해서 이번에 3차 지원도 또 선별 지원을 여야가 다 같이 정부까지 합치해서 합의해서 선별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전 국민 그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별로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조혜진 님께서는 그러면은 뭐 저도 사실은 그럼 받으면 안 되고요. 예. 조혜진 님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저는 안 받았습니다.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럼 이렇게 안 받으면 예. 이제 이 부분을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집중해서 지급하자. 예. 이럴 땐 뭐
1인당 뭐, 돈 1,000만 원도 그것도 뭐, 예. 무방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그 정도로 줘도 그동안에 구멍난 예. 그 생계를 메꾸는데 그 부족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이 자, 금액을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선 제시하게 됐습니다. 저 이재정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 뭐 구체적으로 금액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구체적인 금액을 뭐 예. 논의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아마 양양자 최고위원은 지난 1차 금액, 1차 그 전국민 지급과 비슷한 금액에서 예. 예.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여튼 국가의 어떤 재정 상황 등과 맞추어서 하긴 하겠지만 실제 1차 지원금이 예. 지금 선별 지급 대상자 어떤 그런 중소 상공인들에게도 예. 이제 보편적 지급으로 인한 사실상의 경기 활성화를 통한 혜택이 받지 않았음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 역시도 이제 선별적 지급보다는 전 국민 지급을 반기는 여론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전 국민 지급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예. 1차의 경험을 사례로 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뭐 굳이 제가 뭐 다른 의견을 밝힌 내용은 아니지만 네. 그 양양자 최고위원이든 아니면 일각에서는 이제 국민께 뭐 위로나 보답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언급을 네. 가끔씩 하시는데요.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적절한 때에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네. 국민의 권리입니다. 권리요. 그러니까 국가가 네. 해야 될 의무인 거고요. 예. 이것을 그냥 시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리고 국민들이 네. 이와 같은 국가의 세금을 지금 다루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이 너무나 응당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기형적인 정말 예. 모습이냐 얘기하는 것은 실제 맞아요. 선별적 뭐 복지,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 이야기를 할 때도 오랜 동안 예. 어떤 논쟁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건 역시도 복지를 시혜로 바라보던 시선에서부터 네.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금액을 결정하든 또는 그 혜택을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이런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예. 국민의 권리라는 점, 국민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 기본적 입장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보호했습니다. 예.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그러면 위로나 보답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네. 그러면 혹시 아까 그 주혜진 의원께서 이게 전 국민 지급할 경우에 이를테면 일부 업종도 있지 않습니까? 뭐 대박 업종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저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재정 의원님도 의견 어떠신지? 네, 이거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할 때도 늘 나왔던 얘기인데요. 예, 예. 네. 전체적인 그 행정 비용 등등을 감안했을 때 일정 정도 재정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게 훨씬 더 행정적 비용을 적게 하고 실질적으로 예.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이라는 것도 드러난 예.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막연히 그러니까 작은 단위에서 돈을 운영할 때 규모적인 어떤 인식 보다는 예. 복지를 접근할 때 우리가 이미 논의해 왔던 부분을 다시 돌려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번 이제 전 국민 지급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피해 업종에 어떤 혜택을 그 지급액 이상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순환 경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공고사업원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당장 지금 야권에서는 그 4월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금권선거로 만들기 위한 매표 행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들 보십니까? 먼저 조혜진 의원님. 네, 표심에 영향 있죠. 예. 지난번 21대 총선 때도 그 이전의 민심 동향을 보면은 정권 심판 선거가 되었어야 맞은데 예. 완전히 거꾸로 되는 결과가 나온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선거 직전에 거의 살포되다시피 했던 그런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선거, 보궐선거 앞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의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워낙 지금 전체적으로 새해 연말 연시 전후해서 민심 동향이 다시 21대 총선 때 유보됐던 정권 심판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그런 민심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선거가 여야 박빙 구도로 가게 되면은 예. 이런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 승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소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허. 그런 예. 점에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돈이 무슨 뭐 집권당이나 대통령이나 뭐 그 정부 여당에서 격출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추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세금으로 다 걷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치 몇 차례 그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정부 부채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금 국민들 집집이 집집마다 이 그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들이 지금 뭐 잘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세금 폭탄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세금이 각종 그 공과금이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 주머니에 털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그 지급하는 것인데 예. 마치 뭐 정부가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무슨 시혜가 아니라고 그랬지만은 분위기는 시혜처럼 그래서 정부 여당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재난지원금 지급 시도를 하니까 정책 예. 논란이 많은 건데 지자체에서 만약에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바로 감옥 갑니다. 예. 잡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중앙 정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지방 지자체에서 만약 그렇게 하면 다 이게 매표 행위로 검거 선거로 잡혀 들어갔는데 중앙 정부만 그런 저기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그 야권이 늘 선거에 증음하면 이런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난번에도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도 그 방향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동의를 하실 텐데도 또 선거에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보궐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매일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저는 한번 반추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 고교 무상교육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국민으로부터 호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여당만의 이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야당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때 여야가 공이 국민께 돌려드리는 성과일 수 있고 그로부터 공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권선거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국민들이 단순히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거의 향방, 표심의 향방을 이렇게 달리하는 그런 선택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그거 굉장히 무시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금을 알차게 쓰는 국가대적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보편적 지급이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아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아신다면 아시기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함께 동참하시고 적극적 고민을 정치권에서 풀어내는 게 그 여야를 불문하고 마땅히 하고 또 국민으로부터 공의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뭐 지원금 더 풀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반박을 내놨죠. 재난지원금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이 발언 공방 어떻게들 보시는지 먼저 조혜진 의원님. 저는 정세균 총리 말씀이 건전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은 돈을 덜 풀 거냐 더 풀 거냐가 이전에 제대로 푸는 것.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곳에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그런 곳에 중요한 국민 혈세가 쓰여지도록 하는 걸 놓고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옳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중앙정부가 지금 정부 여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추가로 더 지급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 지금 재난지원금도 거의 빚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방정부가 하더라도 대체로 그럴 겁니다. 경기도는 무슨 뭐 재정 상태가 좋아서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 지자체들은 만약에 어느 한 지자체가 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나머지 지자체들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게 되면은 거의 다 빚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정세균 총리께서 지적하셨던 것 같고 지금 그 좀 전에 말씀도 있었지만은 국민 빚내 그 저기 국가가 빚내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돌아갈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3차 재난 지원금도 지금 신청 단계거든요. 아직 예. 지급도 안 된 상황에서 네. 벌써 4차 재난 지원금 그것도 전 국민 그 무차별 재난 지원 그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선거 앞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정략적인 그 계산을 엿보이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날 무렵 때문에 선거 대체로 끝날 겁니다. 그 뒤에 논의하는 것이 그런 오해나 의심을 안 받을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저 정세균 총리의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정 총리 역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편적 지급의 필요성도 또 언급하셨거든요. 예. 다만 이번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사의 앞선 글을 보더라도 정 총리나 뭐 다른 선별적 지급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고 생각한 사람을 겨냥해서 한 발언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 의견 피력이었는데 좀 초점을 맞추신 건 왜 그랬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덜 풀자 단세포적 논쟁을 벗어나자라는 그 표현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건대 워낙 이 재난지원금 문제가 나왔을 때 선별적 보편적을 가지고 이제 그 자체가 가진 의미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정쟁적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 점을 경계하는 말씀이 아니셨나 싶고요. 어찌되건 간에 저는 뭐 또 한 번 반복해서 이제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반복해 말씀드리자면은 국가의 재정을 마구 쓰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제때 적기 집행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향후 국가 재정의 규모는 더 커집니다. 국민의 삶이 이미 파탄나고 그 구멍을 메꿔가는 비용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경기를 리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게 주저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세계의 어떤 경제공황 상황에서의 재정 운영의 경험 내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 있는 내용들이고요. 단순히 돈이 더 나가네 덜 나가네 하는 그런 차원의 논의에서 바라보지 말자는 것이 바로 지금 정세균 총리의 그 단세포적 논쟁에서 예. 벗어나면 좋겠다는 그 얘기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우리 예. 야당께도 한번 돌려드려보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우선의 출발사야침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주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고 잠깐 듣고요. 다시 돌아와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